저희 지브리 메들리를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편곡해서 연출을 해봤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. 음원으로 내달라고 엄청 저만 받은 거 아니죠? 아, 그렇죠? 그래서 지브리 메들리를 저희가 이 편곡을 해서 연주를 해봤고요. 이 곡에는 뭐뭐가 들어가죠? 저는 사실 제가 했지만 잘 몰라요. 네, 이 곡에는 지브리 토토로의 바람이 지나가는 그리고 마녀 배달부 키티의 바다가 보이는 마을 그리고 네,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어느 여름날 네, 맞아요. 맞죠, 맞죠, 맞대요. 네, 그렇게 세 곡을 저희가 한번 연주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저희만의 연주곡이다 보니 가끔 이 곡이 맞나 싶으실 수도 있었는데 그 곡이 맞아요. 네, 맞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 오늘 정말로 정말로 아니죠. 형식적인 마지막 곡 수태호의 지브리 메들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저희는 스튜페어스